아무도 안 보는 지 두리번거리죠. 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감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체 학자 플레이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렇게 고문을 진행하면서 끝냈었죠. 좀 있으면 고문이 끝날 겁니다. 그러면은 거짓 자백을 하나 뱉어내게 될 겁니다. A torture session proved successful. 범행을 자백했죠. 그럼 여기 보세요. 원래 증거가 이제 저를 공격했던 거 하나뿐이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폭행죄를 자백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두 개죠. 지금 이제 증거의 이제 힘, 첫 번째는 증거의 Your 힘입니다. seat of office is in danger. 첫 번째는 증거의 힘입니다. 이제 증거의 힘이란 거는 이게 얼마나 중범죄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뢰성 100%죠. 100%면 법원에서 무조건 믿어줍니다. 난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5턴, 6턴 남았어요.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지금 제가 의장자를 신청했죠. 제가 지금 당장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Was? 지금 고발을 하면 안 됩니다. Qui bono? 왜냐하면 중범죄의 경우에 저 고발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재판장이 재판을 하기 귀찮으면 그냥 감옥형으로 간단하게 끝내버리고 약식 기소로 그냥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약식 재판으로 그냥 감옥에 바로 들어가게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놈에게 사형을 선사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의장이 되고 법을 엄격하게 만든 다음에 재판을 열을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열어서 사형을 부과해야 이제 파란 세계에 제대로 된 공격을 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Errare humanum est. Ardua prima via est. 제목도 계속 만들고. 아직도 나무가 좀 부족하네요. 좀더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드디어 술집에선 본격적으로 밀맥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좋죠. It 설교도 will be 1이고. done. 이제 남은 일은 의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 자식이 몇 살인지 볼까요? 아직 10살밖에 안 됐네요. 나이를 좀더 먹어야겠습니다. 16이 되면 성인이 되고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덤이 좀 있으면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러면 아마 무덤에서도 뭔가 만들어서 죄를 더 추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나무가 없는 게 매우 흠인데. 목재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함부로켓 남아도는데 함부로켓 좀 갔다 올까? 또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제 술집도 엄청나게 장사가 잘될 거예요. 청어 튀김은 아주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군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시민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더 보유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놈이 연구소를 뺏어가서 연구소를 못 챙기는데 그럼 뭘 짓는 게 좋으냐? 바로 경영자를 확장시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팔 것인가? 먼저 과일 장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과일이 들어와야 일단 병원이 굴러갑니다. 병원이 굴러가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지금 과일이 거의 없죠. 그럼 병원이 좀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꿀도 병원을 살립니다. 꿀과 과일 때문에 먼저 과수원을 짓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군요. 재분소를 지어서 빵집을 한다. 그래도 과일이 필요하긴 한데. A building has been upgraded. 일단 무덤이 업그레이드 됐군요. 그럼 무덤에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을 버리고 이제 뭘 할 거냐? 바로 마법사의 문서를 만듭니다. 한 명도 고용하고 production has been interrupted. 건도 늘리고 자 한 명은 수익했고 한 명은 심령체 만들고 너는 good 뼈 좀 필요하네. 해골 캐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얘는 소나무를 사러 갑니다. 함부르크로 가자. 그 다음에 재분소를 갑시다. 그 다음에 빵집을 가는 거예요. 빵집이 사실 경영자의 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최종 테크 건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물방앗간을 지읍시다. 어디 짓느냐? 여기 강도막사 바로 앞에 짓습니다. 강도막사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합니다. 물론 향후에 이제 누가 강도막사의 주인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물방앗간을 짓고 빵집을 합시다. 빵집 좋거든요. 연설은 끝났군요. 나무가 참 안 들어오네. 아무래도 또 쓸어버려야겠습니다. Where to? 있는 돈 거의 다 끌고 썼어요. 돈을 또 벌어야 되는데. 또 술집에서 꽤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어부의 판자치도 잘 돌아가고 있고 함부르크 시장에 도착했네요. 나무를 삽니다. 좀 더 사면 좋을 텐데 좀만 기다려보죠. 목주 팔고 돈이 들어왔어요.
나물 더 사서 The wagon creeps. 무덤으로 갖고 옵니다. That won't take long. 이제 나무가 도착하면은 본격적으로 수위를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너희는 뼈 그만 캐고 심령체 미리 만들어 놓고 이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Court sentencing has been changed. 살벌하게 생겼죠. 뭘 삼고 있습니다. 뼈 같은데. 네, 무덤 내부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학자 하면 뭐 마녀의 건물 이런 거 짓지만 마법사의 건물인가 그런 것보다 훨씬 무시무시합니다. 저게 진짜 짱입니다. 급한대장이죠. 공포의 대상. 저기서 범죄를 조작하기 때문에 아주 무섭습니다. 재산을 한번 볼까요? 지금 자산이 지금 쫓아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은 꼴찌인데 조금만 있으면 아마 쫓아갈 겁니다. 이 성장 곡선이 중요한데 지금 초록색 가문이 꽤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한번 왜 그런가 볼까요? 아하, 초록색 가문도 학자 가문이네요. 병원을 운영하고 있군요. The demand at accounting house has expired. 그리고 연금술사 상점을 운영하고 있고 개신교를 운영하고 있군요. 돈이 좀 있을만합니다. 우리는 좀 피터지는 싸움을 하느라고 지금 뭘 많이 못했는데 자 이제 A new building has been finished. 물화학과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드디어 마법사의 문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방앗간은 바로 술에 매각하고 말 술에 사고 개선 빡 합니다. The church tithe has been changed. 일단 바로 건물 관리에서 인공지능을 해줍니다. 그래서 생산 자동으로 하고 생산 유지, 수레 구입 및 매각 수동, 소속 도시, 무조건 팔기. 네, 이렇게 나머지는 수동으로. Production has been interrupted. 칸만 좀 느리고 용량 늘리고 네, 이러면 작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Shall I help? Divide and conquer. 설교할 시간이 되었죠. 마법사의 문서가 한 장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거를 손수레가 소외에 갖다 놓습니다. 설교 열심히 했는데 많이 안 올라오네요. 온다는 사람이 파란색 가문이라니 충격적이군요. 다들 어디 간 걸까? 모르겠습니다.
아니, 개신교에서 포교라고 있어요. 이런 전장을. 설마 지금 다들 개신교 교회 간 건가? 그냥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관심이 없네요. 조금씩 오는데 이렇게. Yes. Only he who giveth all that he does own will know God in all his glory. 지금 정치인들이 전부 개신교 신자라서 정치에 많이 불리합니다. Anything wrong? 정치판을 갈아엎어야 돼요. 파란 놈 비방합시다. 아, 개신교 신자가 많아졌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물방앗간은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수를 하나 더 할까요? 단체에 생각보다 밀이 부족하네요. 밀밭이 있나? 밀밭 있는데, 만약에 이 작은 농장에서 이 사람들이 바보니치 가문이네, 여기만 밀어버린다면 저놈들을 박살낼 수 있는데. 카린 바보니치. 카린 바보니치 우리의 적입니다. 이 농장만 뺏어버리면 이제 왜 적대적인지 알겠어요. 저놈들이 지금 자기 장사 때문에 우리 지금 적대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한번 좀 빼앗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을까? 우리 아직 법을 어긴 적이 없죠. 그래서 웬만하면 법을 지키고 싶은데. 와, 게시판에 두 장이나 붙였네. What is it? 하지만 좋은 걸 가르쳐 드리죠. 자, 여기 가서 게시판에서 두 장을 한 방에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하고 한번 더 누르고 제거될 기다렸다가 한번 또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두 장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붙이는 건 두 장 못해도 떼는 건 두 장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좋죠. 그리고 복수를 합시다. 네, 복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보죠.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완전 좋군요. Let's go. With pleasure. 다음에 술집에 갔네, 이건. 완전 효과를 잘 봤어요. 게시판 이렇게 항상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재분소는 아하, 이런 우리 밀이 너무 부족하네요. 밀이 부족해서 보리가루를 팔고 있는 거였어요. 자, 이제 신기한 걸 보여드리죠. 마법사의 문서를 찰스에게 주고 yes. 찰스가 마법사의 문서를 읽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아델린의 피비히 Divide and conquer. 아무도 안 보는 지 두리번거리죠. 읽었습니다. 네, 독극물 조제 죄가 추가됐어요. 엄청난 기술이죠. 죄가 추가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죄가 추가되면 법원에서는 최대 3개의 죄를 다루거든요. 이 정도 혐의면 이제 사형감입니다. 알레아 이액터 에스트. 목조 계속 만들고 이제 한 명쯤은 성체를 만들 때가 된 것 같네요. 한 명쯤은 성체를 만들고 밀가루 별로 없네. 네, 이렇게 오늘은 마법사의 문서를 만들고 상대의 죄를 추가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의장이 되는데 성공하고 이제 재판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란색 가문을 없애버리는데 한 발 다가서는 거죠. 오늘 많은 것을 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